밖에 싸운다. 아, 무섭다 진짜. 25, 25. 윌리 그로밋 장바구니인데요. 두 개 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, 디자인이. 그래서 집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둘 중에 엄마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남은 건 제가 해요. 이거 뜯으면 될까요?
밑에 본가 가서도 뜯어야 되니까 뜯을게요. 아 귀엽다. 이렇게 귀엽죠? 어떡해. 아 귀여워. 밑에 보고 있고. 이것도 귀엽죠? 귀엽다. 이렇게 두 개. 밟아요, 발. 귀엽죠?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? 그게 자동 초점으로 제가 해놓고 촬영을 하는데 초점을 잡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? 이거 말하면 이제 계속 신경 쓸 텐데 그 얘기 안 할래요. 그 카메라를 하나 더 아니다. 아무튼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저도 신경 쓰이는 마당에 저번에 댓글 한 분 남겼지. 아니에요? 아니 그냥 카메라 샀습니다. 아, 상관 아니고 남포동에 중고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 가게가 있거든요. 거기 가가지고 보고 캐논 EOS M10이고요. 아 배터리? 어? 된다. 왜 돼? 뭐야? 배터리 갈아라더니? 고장난 카메라는 그 캐논 수리센터 일단 맡겨는 볼 거예요. 근데 오늘 그 사장님도 그게 약간 어려울 거라고? 쉽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이걸로 찍고 내 미받침이고요. 내 미받침 귀여워서 샀어요. 어? 생각보다 더 좋은데? 더 괜찮은데? 귀엽죠? 나 라면 먹을 때 모던하우스에서 사온 것들 3개 대박. 이건 귀엽죠? 유리컵 큰 거. 제가 이거 작은 거는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콜라 먹을 때 얼음 넣어서 요새 먹는 거에 맛을 들었잖아요. 근데 얼음 넣고 콜라 넣으면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여러 번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이거 콜라를 따르라. 그래서 이거 큰 거 사면 좀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요즘 감성. 그래서 샀어요. 이렇게 괜찮죠? 심지어 이거 진열돼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밑에 약간 선반 같은 데서 뭔가 딱 봤는데 귀여운 거예요. 차단을 가지고 샀죠. 그릇. 덮밥 같은 거 먹을 때 다 먹을 그릇이 마땅히 들었더라고요. 덮밥이나 뭐 닦인 엥? 아무튼 이거 샀어요. 이렇게 비빔밥. 여기 이번에 이 마늘 제가 드렸잖아요. 그거 화병을 샀습니다. 와우 예쁘죠? 완전 요즘 감성. 대박. 뭔가 이렇게 목이 있는 걸, 네카라? 있는 걸 꼭 사고 싶었어요. 이거. 오, 대박. 오, 너무 예쁜데요? 이럴수가. 대박 사건. 나 찰떡이에요, 지금.
저 지금 치과 갔다 와가지고 마취가 한두 시간이면 풀린대요. 제가 4시 10분쯤 받았거든요. 발음이 좀 새나요? 아무튼 4시 10분 4시 10분 2시간 더 하면 6시 10분인데 이제 6시 10분이 지났어요. 그다지 안 풀렸거든요. 일단 조심조심 먹도록 하겠습니다. 15 더하기 35는? 10. 나 드셔 25.
헐. 미쳤다. 이번에 본가를 갔다 본가 가면서 이거를 텐데 저희 동생한테 하나 주고 저는 이거 가지게 됐습니다. 아 귀엽다. 얘랑 똑같죠? 귀엽다. 제가 오늘 밤새서 편집을 할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커피를 지금 사러 갈 건데 그 전에 오늘 바지락 볶음 먹으려고 이거 해감 시켜두고 갈게요.
사람들. 아니 제가 내일 출장을 가거든요. 그래서 노트북을 챙겨왔는데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. 와. 그 와중에 비는 쫓아오고 저 또 배도 실실 아파가지고 아 너무 세상에 미운 거 있죠. 이거 하나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. 밖에 싸운다. 아자 아자. 무섭게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좋네. 맛있어. 얘는 어떻게 해? 언니, 다시 챙겨주세요.
너무 맛있어요. 아, 괜찮아.